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엄마 영어 습관 헬렌입니다. 네, 오늘은요.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이런 게임과 관련된 용어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43가까지 왔습니다. 네, 힘내세요. 자, 저희 루틴은 잘 알고 계시죠? Learn, Do, Share. 저희는 세 단계인데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아, 네. 커피 또는 티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하고 들으실 수 있는 환경 설정해 주세요. 저는 날씨가 조금 더워져서 옆에 아이스 라떼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핵심 표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play hide and seek. 자, hide and seek은 뭐 아이들 책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hide가 숨는 거고 seek이 네, 찾는 거니까요. 숨바꼭질이죠. 그래서 play hide and seek 자체가 숨바꼭질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let's play hide and seek. 사실 이 말은 뭐 엄마가 먼저 하진 않죠. 아이가 요구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저희 아이는 숨거든요. 굉장히 찾는 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네요. 네. 자, 그 다음 표현 중요한데요. Who will be it? 에요. 근데 여기서 it이 그러면 그게 뭐죠? 그게? 네, 이게 바로 술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술래를 할래?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it이 술래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Let's do rock, paper, scissors. 이게 보면은 바위, 그 다음에 paper, 복, 그 다음에 scissors에 s 붙어 있으면 왜냐면 가위가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Scissor에 S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Rock, Paper, Scissors 이렇게 가위바위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로 뭐 정하자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가위바위보로 하자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순례를 정하자는 얘기겠죠. 자, I'll hide first. 그리고 and you sit. 이러면은 내가 먼저 숨을게. 요 여기다 first만 넣으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뭔가 순서 같은 거 정할 때 내가 먼저 할게. 너가 뭐 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 그래서 I'll hide first and you sit.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실게요. Hide. 자, hide하고 살짝 끊어가면서 while 나왔습니다. 네,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그런 네 접속사인데요. I count from 1 to 10. From 1 to 10. 이거는 뭐 1부터 10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부터 10까지 셀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인데 그 네, 뭐 hide하고 while I count from 1 to 10 하면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동안 숨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게 while이 이 뜻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뭐뭐 하는 반면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184페이지에 저희가 이 두 가지 뜻을 다 활용한 그런 문구들을 잘 쓰는 문구들을 주었으니까요. 표현 활용하시기 위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while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표현 사실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예. 근데 제가 세대가 좀 올드해서요. 예. 저는 그 당신이 잠든 사이에 while you're sleeping 하면은 그 1995년에 산드라 블럭이 주연한 그 크리스마스 배경의 그 멋진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수지 씨가 그 예, 주인공 하신 무슨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 저는 옛날 사람이구나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Ready or not, here I come. 이거는 그냥 통으로 좀 외워주세요. 예, 이거는 왜냐면 그냥 한 번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 너가 준비가 됐건 안 됐건 간에 나 이제 찾으러 간다 나 찾는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요게 그냥 우리도 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여 솔직히 뭐 머리카락이 보일지 발가락이 보일지 누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 청크가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세뇌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Ready or not, here I come 이거가 그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나의 프레이즈를 한 단어처럼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입에 붙여보세요. 지금 몇 번 연습해 보실까요? Ready or not, here I come. 네, Ready or not, here I come. 네, 이렇게 꼭 한 번에 그냥 한 단어처럼 해주세요. 그 다음에 No peeking. 요거는 뭐냐면 이제 꼭 애가 네, 몰래 보잖아요. 그래서 peek이 이제 이렇게 살짝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지 않기 뭐 이런 거니까 몰래 보지 않기 이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 유치원에서 제가 옛날에 일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 No running. 뛰지 않기, 뭐, 걸어요, 막 이런 말 맨날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들 굉장히 항상 예, 하는 하루에도 수백 번 하는 말이죠. 뛰지 않기. 그 다음에
마지막 거 I got you. 네, 요게 이제 약간 you got 한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연결 got 하고 you 하고 연결되잖아요. Got you.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발음하셔야 되는데요. 찾았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그냥 got you, gotcha 뭐 이렇게도 쓰는데요. 네, 여기서는 I got you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표현들 쉬우니까 아마 한 번에 오늘은 바로바로 나오실 거예요. 뭐뭐 하자니까 let's로 시작해 보실까요? 숨바꼭질. 네, 그럼 놀자란 단어만 하나 넣으시면 되겠죠? 네, 네 잘하셨습니다. Let's play hide and seek. 네, play만 껴서 넣으시면은 바로 완성이 되고요. 자, 술래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대명사. 그렇죠. 네, 네 이시였습니다. 아, 대명사는 아니죠. 여기서는 어쨌거나 네 이시 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술래할까? Who가 나오셨죠? 근데 미래로 하죠. Who will? Will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Is가 아니고? 네, be.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o will be it? 굉장히 어색해요. 네, 어색한데 요게 맞습니다. Who will be it? 네, 누가 it이 될까? 그 다음에 아, it은요. 그 여러분들 아이들이 많이 보시는 그 Oxford Reading Tree 거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하자라고 할게요. 정하자 하지 말고 가위바위보를 하자. Let's로 시작하셨죠? 네. Do 동사만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Let's do 하고 rock, paper, scissor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내가 숨을게 하고 컴마하고 and 너가 찾아. 네, I'll hide. 그 다음에 뭐? 먼저. 네, 여기 first가 들어가야 돼요. I'll hide first. And you, 그렇죠. say이죠. 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1부터 10까지 셀 동안인데 먼저 숨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숨어. 그쵸, hide 하고 뭐뭐 하는 동안 while였죠? 네, hide 하고 while I로 그쵸, I count from 1 to 10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count죠. 네, 이게 단어 자체 굉장히 쉬운데 조금 연결이 안 되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듣고는 있진 않지만 굉장히 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보실게요. 네, hide while. 네, I count from 1 to 10.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단어로 저희가 아까 연습했죠. ready로 시작하는 거. 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좀 더 빠르게 해볼까요? 네, ready or not, here I come. 잘하셨고요. 자, 이거 두 단어입니다. know로 시작하는 거고, 몰래 보는 단어, p로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No picking. 나 찾았다. 너를 찾았다. 그렇죠. I got you.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이렇게 보았고요. Step 2. 그러면 아웃풋으로 하실 문장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은 너 찾았다 이거죠. I got you. 뭐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요것도요. Ready or not, here I come. 그래서 요거는 숨바꼭질 한 번만 하시면은 뭐 한 10번 이상 쓰실 수 있는 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네, step 3. share 할게요. 오늘의 밈은요. 아, 이게 상황이 보니까 도서관이에요. 근데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보니까 이게 도서관에 있는 패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도서관에서 그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게임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제 우리 엄마 세대에는 야 도서관에서 게임하면은 쫓겨나 막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또 다른 세대죠. 도서관에서 스크래치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뭐 PBS 이런 애플리케이션 막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요 글을 이 밈을 보면요 banned from the library for observation gameplay. 그래서 이건 question mark인데요. 사실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question mark가 아니었으면은
게임하는 거 쳐다보다가 도서관에서 쫓겨났네, 뭐 이렇게 도서관 금지되었네, 약간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question mark인 거는 도서관에서 게임하는 거 쳐다본다고 쫓겨나려나? 약간 이런 뉘앙스이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맥락적으로 좀 다르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저희 과에서 게임과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예,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은 3, 5세 아이들, 3, 6세 아이들은 게싱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숨바꼭질 관련된 책도 있고요. 네, 5세에서 9세 아이들은 진짜 뭐 가장 전통적인 Rock, Scissors, Paper 이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게임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 아이들 대상이죠. 8세에서 12세 아이들은요. 이거는 첫 번째 책은 진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아니 그냥 전국적인 베스트셀러이긴 한데 미국에서 그 미디어 게임에 갇힌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브레인 게임 관련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베리 수상자 또 웨스팅 게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화된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거 이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게임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조절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책에 있는 추천 도서도 다양하게 좀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Take care, me time.